그레이 네. 컬러보다 출발합니다. 그냥 어머, 그레이가 예뻐. 너무너무 아니에요. 예뻐. 그래서, 주얼리 예, 그레이. 주얼리 그레이 칼라 하나. 그 다음 아우. 옆으로 넘어갈까요? 네. 블랙인데, 블랙이 앞에 스팽글이 막 달려있으면서 너무너무 테슬 장식까지 되게 예뻐요. 와. 요거 지금 두 번째 구성. 그 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성은 와. 와인 칼라죠. 이렇게 엠보가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근데 요게요, 레터링이요. 예.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팝송의 그 가사를 가슴 아래 딱 이렇게 Can't take 넣어드리니까. my eyes off you. 네. 겉면은 이렇게 생겼어도 안쪽 면을 보시면은 되게 쏠끗해. 안쪽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거슬거리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세탁을 하더라도 얘가 떨어지지 않게끔 프레스, 그러니까 압력과 열 작업을 두 번씩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접으셔도 떨어지지가 쉽게 안 않아요. 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요걸 입으시는 건데, 입다가 보통 이제 겨울옷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반짝거리는 옷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겨울옷들이 대충 검정색 아니면은 뭐 그레이나 아니 와인 컬러 심플한 것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얼굴에 조명판에 촥된 것처럼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겨울일수록 오히려 이런 장식들이 많은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컬러를 보셨다면 옆쪽에 이제 블랙으로 넘어가는데, 네. 블랙은 어머 나이 테슬 장식이 너무 예쁘더라고. 예쁘다. 약간 맨투맨식으로 레글러네 예쁘죠? 넥라인도 너무 네. 예쁘고, 이 타슬 장식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스팽글. 스타. 진짜 이것도 예쁘다. 매끌매끌해서 까칠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러브라는 글씨 레터링을, 그리고 이 전부 다 세벌이 뭐냐면 소매가 충분히 다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 완전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소매 긴 것들. 그래서 여유감 있게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칼라. 와인은 이제 약간 하트, 가슴에다가 하트. 그리고 레터링 작업을 역시 또 마찬가지 해드렸고요. 진짜 사랑스럽게. 컬러로 포인트 좋습니다. 와, 소매 부분부터 약간 튜닝 스타일로 여유감이 있어서 좀 뱃살 커버하고 나는 팔뚝살이 있어요. 항상 상의 이너가 없어요 하셨던 분들 네. 오늘 사이즈만 선택을 해서 세벌 드리는데 응. 진짜 왜 명품 편집샵에서 하나 볼 법한? 네. 와, 정말 아니, 너무 그래서 예쁘죠?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몸통에서 여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는 딱 맞아요. 어깨는 맞는데, 어깨에서는 맞고, 그 다음 요런 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진짜 홈쇼핑 곳에서 사실 예전에는 몇년 전만 해도 이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안쪽에 다 이렇게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다 이런 가장자리 레이스처럼, 도비 시폰으로 하나하나 다다 맞물려서 됐어요. 봉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슴 부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몸통에서 충분히 여유감이 있으면서, 트임도 있고, 그 다음에 와. 엉덩이는 싹다 가리고, 소매는 보시면은 내 팔뚝에 가장 가느다란 부분만 나와 있고, 걷어 올려서 입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트링을 통해서 딱 단추 채워가지고 걷어서도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블랙 컬러 입고 있고, 그레이 그래. 컬러 입고 있죠. 반짝반짝반짝 완전히 무슨 가슴에다 크리스탈 올려놓은 것 마냥.